12만 3,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은 는 동사는 한국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 부문이 분할하여 설립된 기초 및 색조 화장품 판매를 영위하는 종합화장품 회사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더샘 인터내셔널은 브랜드샵 관련 화장품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힐리브는 온라인 유통 관련 화장품 판매회를 영위하고 있음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대리점 손익 개선 및 현장 밀착 경업을 실시하고 브랜드 매니저 체제를 통한 브랜드 파워 강화에 힘쓰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주 한국 화장품 제조 구 한국 화장품 주 에서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2010년 신설 및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함 대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을 비롯 700여 종의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합 화장품 회사로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유통 경로는 시판 및 H&B 스토어, 방문 판매, 백화점과 홈쇼핑 등이며 자회사 더샘 인터내셔널을 통한 브랜드샵 관련 화장품 판매 사업 영위. 온라인 판매를 위해 힐리브 설립 재무 대시 화장품의 온라인 및 브랜드샵 판매 증가에도 H&B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국내를 비롯하여 북미 및 아시아향 수출이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지급 수수료 감소 등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기타 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엔데믹 전환으로 화장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중국 시장의 회복, 지속적인 신제품 론칭, 홈쇼핑 및 온라인 등 유통 채널 강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8일 기준 장마감 한국 화장품의 시가 총액은 1,12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9위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상장 주식 수는 1,606만 8천 주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퍼은 189.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8.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97배, 14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0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 마이너스 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억 원, 마이너스 73억 원, 4억 원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5번지 93%이고 유보율은 152.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3.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0.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